저기를 하나 펴보세요. 삼사는 반락 중에서 하나 배워볼게요. 대태지, 아이고 삼삼 반락. 대 저기 우리 저 합창에서 안 하는 거를 하나 배울게요. 자 우리가 그놈 배우고 난 다음에 합창에서 할 거 삼사는 반락하고 저기 뭐야 대합창 할 거니까 개구리 타려 하고 끝낼 거예요. 오늘 수업 자 삼사는 반락 펴보세요. 삼삼 반락. 삼사는 발락하고 개구리 한 다음에 끝낼 거니까. 105페이지. 어? 105페이지. 근데 저기 뭐야 삼사는 발락 중에서 한 절을 배우도록 하겠어요. 전에 덕진 선생님이 해달라 해가지고 예 듣던 뭐 청산 두 견이로구나 그건 배웠어요. 한번 한 다음에 예 듣던 한번 한 다음에 그 앞에 것 가르쳐 드릴게요. 저기 있던 난 저그놈은 예, 듣던 시절. 예, 듣던 청산 두견이로다. 청산 두견이로다. 청산 저기를 식임으로 아 하지 말고. 정사한 두견이로다 자가주 운다고 각세 소리 각세 정사한 두견이로다 정사한 두견이로다 자가주 운다고 자주 아니 자가 자아 자아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치는 거야 자 아주 시다 자 아주 운다고 각세 소리 각세 소리 이렇게 식임으로 배워야 돼 그래야지 음으로 그냥 목을 아무것도 안 쓰고 예 뜨던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야 예 뜨던 정사한 두견이로다 자가주 운다고 각세 소리 이렇게 식임으로 가야 돼 응? 기교로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시작 예, 뜨던 정사한 두견이로다 자주 운다고 각세 소리 하나 배워 치자 달에 그렸던 유문지요사 지다 기자 달에 그렸던 유문지유사 그렇게 유문지유사 유문지유사 거기서 놓을 듯 말 듯 놓을 듯 말 듯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갖고 가야 돼 말하자면은 울지도 않고 안 울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근지근지근 거리면서 울뚱말뚱 하면서 가는 거야 치자 달에 그렸던 유문지요사 서름을 지긋지긋 잡으면서 울든 말든 가는 거야 아주 진짜 예간장 녹이는 거야 이런 게 남도의 아주 전형적인 목이야 시작 치자 달에 그렸던 유문지요사 이리 줏 춤철이 줏
첨부름 밑에 이젖 첨철이젖 첨부름 밑에 진득이 눌렀다 진득이 눌렀다 진득이 눌렀다 진득이 눌렀다 머리를 통이고 머리를 아까처럼 정산 하듯이 머리를 시작 머리를 통이고 반물 치마가자락을 반물 치마가자락을 잘 끄네 잘 끄네 이제까지 배웠던 것 중에 사실은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치자 탈에 그렸던 유문지우사 이리젓 춤철이젓 춤부름 밑에 시작 치자 탈에 그렸던 유문지우사 이리젓 춤철이젓 춤부름 밑에 진득이 눌렀다 머리를 통이고 진득이 눌렀다 머리를 동이고 하면 안 돼 동이고 반물 초마자락을 고기 초마자락을 부드럽게 하면서 탁탁 쳐 시작 반물 초마자락을 잘 끄네 치자 탈에 그렸던 유문지우사 이리줏 춤철이줏 춤부름 밑에 치자 탈에 그렸던 유문지우사 이리줏 춤철이저 춤부름 밑에 진득이 눌렀다 머리를 통이고 옳지 그렇게 좋아 반울 초마가자락을 잘 끄네 반물 초마가자락을 잘 끄네 그렇게 이쁘게 해야 돼 이쁘게 하면서 조여 목을 조이면서 살살살살 갖고 가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막 퍼버리고 우걱우걱우걱 하면은 쉽지 근데 이건 아니야 정서를 곱게 울듯 말듯 찌글찌글찌글찌글 갖고 가면서 서름을 참으면서 그렇게 가야 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제일 어려워. 하여에서 이게 저기 뭐야 삼사는 발락 중에서 제일 어려워. 그런 쪽 말면 돼요. 너무나 막 특징적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쉬워 오히려. 근데 이런 것이 어떻게 은근 무지하게 어려운 거야. 그리고 이런 건 잘하기가 쉽지 않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대합창에서 할 거 차례대로 삼사는 발락한 다음에 서울상 박사나 하고 끝내요.